지난해 새로 12가지 민원 사무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156종의 민원 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해 새로 12가지의 민원 사무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010년 11월 말 기준 전체 민원 신청 건수 중 96.5%에 해당하는 민원 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추가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과 제공 요청, 송달 장소 신고,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, 국세 환급금 충당 신청 등 12가지입니다. 국세청은 정부의 민원 온라인 정책에 부응해 수동 민원 사무 중 납세자의 이용 빈도와 개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민원 사무의 온라인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민원 사무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택스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증명 발급, 세금 신고, 세무 서류 신고 신청 등의 메뉴에서 원하는 사무를 선택한 뒤 신고 신청하면 됩니다.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축소와 종이 문서 신청량 감축 등에 따라 연간 85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과 9.2톤의 탄소 발생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